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번에 웹 서비스 이해를 위한 PHP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PHP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웹 페이지에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도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PHP 코드를 제가 짜놨어요. 그리고 웹 페이지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행 여기 변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PHP 7.4라고 나오고 있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콘솔, 그러니까 CMD 명령어 창이죠. 여기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PH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요. XAMPP 기준으로 PHP 이쪽에 설치가 됩니다. 이 경로가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컬호스트에서 동작을 하던 뭐라든 PHP 코드에 대해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php.ex 파일에 의해서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cmd.ex 파일, 우리가 명령어 콘솔에서 php라고 명령어를 쳐서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PHP라고 하면은 이제 명령어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설치가 될때 제대로 경로, 우리가 패스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변수가 지금 현재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요 PHP 코드에 있는 경로들을 붙여서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PHP를 실행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 경로를 가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킨다면은 조금 복잡해지겠죠. 항상 좀 귀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경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데, 아까 저희가 지금 현재 코딩을 했던 요 파일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랭.php 파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PHP 이쪽으로 경로해서 저희가 랭.php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웹 서비스, 웹 페이지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PHP는 이런 식으로 콘솔에서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PHP 코드를 이전부터 이렇게 웹 서비스를 목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PHP 코드를 단계적으로 배우셨던 분을 보면은, 시언어보다는 오히려 PHP 코드로 여러 가지 공격 코드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 시연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PHP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연으로 짜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컴파일러를 일부러 컴파일러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로 그냥 웹 서비스에서도 실행이 되고 이렇게 콘솔에서도 실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XMPP 쪽에서 저희가 PHP 얘를 경로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경로 설정하는 것은요, 내 PC 있죠? 이내 PC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가세요. 요 환경 변수 설정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할 때도 동일합니다. 어떤 파이썬에 이제 패스를 잡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언어 패스를 잡아줄 때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환경 변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에서든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PHP 환경 변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패스 설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스템 변수 쪽에다가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그 경로 있죠? 요거요. 아까 제가 들어갔던 요 PHP 경로까지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옆 슬래시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이 이하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패스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경 변수를 하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스가 잡힌 겁니다. 패스가 잡힌 건데, 여러분들은 뭐 경로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경로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근데 다른 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명령어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면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닫아주시고 다시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드민스테이터, 유저의 어드민스테이터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php라고 -v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잘 되죠? 네, 패스가 제대로 잡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요 htdoc 쪽에 들어가서 이 경로 있죠?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cmd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줘가지고 명하면은 이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cmd라고 명령하시면 이쪽 경로로 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php, 랭.php라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실행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 콘솔로 여러분들이 php 코드를 같이 실행시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배웠고요. 여러분들 한번 반영을 해서요.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테스트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PHP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꼭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패스를, 환경 변수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